그림 같은 풍경을 반찬 삼아 먹는 음식. 뭘 먹든 맛있지만 이 음식이라 더 맛있습니다. 사디카 코쿤카. 한경 해안도로에서 만나는 태국 음식. 입맛 뺏길 준비 되셨나요? 바로 이곳이 제주 속 태국입니다. 여기는 한국 사장님. 근데 한국 사장님이 굉장히 훌륭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낸다.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. 사장님은 어디서 이걸 어디서 배우셨죠? 태국에서 네. 그리고 태국에서 한 4년 정도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. 방콕 대학교 앞에서. 그중에서도 이제 누구나 외국인들 다 그냥 쉽게 접하고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요리가 여기 똠양꿍, 쌀국수, 팟타이, 그다음에 뽀팟퐁 커리.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태국 대표 요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와. 이 고기 보세요. 와. 진공 청소기 돌아갑니다. 그리고 갈비, 갈비 쌀국수. 뭔가 이게 퓨전 같지만 태국에는 다 있는 쌀국수입니다. 만 원도 안 되는 이 쌀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이 갈비탕의 맛도 느끼게 되고. 네, 보통 현지에서는 머드크랩이라든지 굉장히 큰 게를 사용하세요. 근데 여기는 소프트 쉘크랩, 이렇게 그 껍데기까지,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는. 이 촉촉함 계속 느끼고 싶어요. 그런데 이 맛은? 딱 그 과자 맛이네. 꽃게랑 과자 똑같은 맛이야. 와! 내 입으로 태어나 호강하는 입. 내 입이지만 부럽다. 꽃게. 부드러운 커리 소스 그냥 놔두면 섭합니다. 야무지게 비비기로 약속해줘. 절 보면서 떠올린 그 맛. 무엇을 상상하든 더 맛있습니다. 와, 너무 부드럽고. 와,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커리, 카레 그런 맛은 전혀 안 나요. 이게 정말 뽀팟퐁 커리구나. 와, 태국의 대표적인 메뉴 팟타이. 팟볶다 타이, 말 그대로 타일랜드, 태국. 정말 태국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이 레시피를 보급했다고 해요. 이 팟타이. 너랑 팟타이는 사랑입니다. 똠양꿍이 나왔습니다. 전 세계 3대 스프, 청국장, 제주도 물회, 똠양꿍? 각종 향신료들을 이렇게 넣어서 우린 물에다가 이 뭔가 이 된장국처럼, 우리나라가 된장국 끓일 때 멸치 등 이런 것들을 우린 다음에 그 육수로 된장 넣고 끓이잖아요. 이것도 같은 방식이에요, 따져보면. 신맛, 단맛, 매운맛, 짠맛, 네 가지 맛이 난다는 똠양꿍.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이건 그냥 태국식 해장. 와, 해장 겁나. 와, 와, 와.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